둘 다 구해야지. 물론 너부터 먼저 구하고. 만약에 말이다, 아빠가 네가 생각했던 그런 아빠가 아니라면 어떡할 거야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아빠가 나쁜 사람이면 어떡할 거냐고. 그럴 리도 없겠지만 난 무조건 아빠 편이에요. 그래? 그럼요. 아빠 딸인데. 그럼 아빠하고 상대가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? 굳이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되겠시오? 그 사건을 조사한 형사말로는 분명 목격한 사람이 있대요. 그건 그렇지만 이제 와서 만난다고 달라질 건 없잖아요. 지은 죄도 시간이 오래되면 벌을 안 받는다고 하던데. 우리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. 그럼 그냥 지금처럼 묻어두고 살 수는 없시오? 괜히 들춰내면 여기저기 소문만 날 거고, 그리고 진범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. 그래도 제 남편이 살인범이 아니라는 건 밝혀지는 거잖아요. 죽은 그이가 얼마나 원통할지, 혹시라도 은희가 제 아버지를 원망이라도 하는 건 아닐지. 그동안 마음 편히 발 뻗고 잡은 적이 없어요. 전 꼭 만나야겠어요. 할 수만 있다면 진범이 누군지도 밝혀내고 싶어요. 아빠, 나 그냥 유학 갈까요? 아니면 그냥 선 봐서 시집이나 갈까? 갑자기 그런 말은 왜 해? 형제 오빠,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. 나 때문에 숨이 막힌대요.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. 아빠, 우리 그냥 따로 살면 안 돼요? 그게 무슨 말이야, 따로 살다니. 오빠가 계속 싫다 그러면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. 오빠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 자신이 없어요. 그건 안 된다. 왜요?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왜 안 돼요? 그건 아무튼 할머니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돼. 성재한테도 마찬가지고. 그럼 나는요? 아빠 딸은요? 성재하고 꼭 결혼을 해야겠니? 포기하면 안 되겠어?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. 뭐?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아빠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?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? 떨어져 살 수 없고, 그렇다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. 아빠, 나 어떡해요? 나만 잘하면 되겠지, 그런 생각으로 버텼어요. 근데 오빠는 아직도 은희 언니만 봐요. 영주야. 그러니까 아빠가 나 좀 도와줘요. 할머니도 결국 오빠가 먼저잖아요. 아빠가 그랬잖아요. 물에 빠지면 나 먼저 구한다고. 근데 왜 모른 척해요? 나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, 아빠.